자, 오늘은 코너명 없이 그냥 박지원 코너로 하겠습니다. 정치 구단주. 정치 구단주. 네.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녕 못합니다. 진짜 안녕 못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어제. 당으로도 국가로도 네. 이렇게 처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부인 수술은 잘 되셨나요? 뭐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를 네. 울리지 마십시오. 케어를 빌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지금 뭐 할 계제가 아니고 우선 제가 궁금한 게 궁금한 게 한 가지 두 가지겠어요? 지금 우리 안철수 대표 하는 꼴 보면은 문자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겠다는 걸 밝혔죠. 네. 일정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당대표가 주요한 사항은 의총에서 얘기를 해야지 의총 3시간 전에 통합 발표하고 정작 의총은 무서워서 못 나오고 도망쳐버리는 도철수가 된 겁니다. 도철수. 그러니까 이건 통합이 아니고요. 보수 야합 합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이라고 질문하면 앞으로 김공장장 안철수 편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럼 합당 시도라고 할게요. 합당 시도. 그 정도면 중립적인 단어 아닙니까? 예. 합당 시도. 저도 원래 통합은 야, 뭐, 저 김청수가 언제 중립적이지는 않죠. 아니, 근데 안철수 미워하고 우리 국민의당 망하기 바라는 것은 뭐 잘 알고 있는데. 망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지금 이 망할 조짐은 당내에서 만들어진 그런데 거지. 예.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망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지금 아주 기분이 제일 좋은 김청수일 거예요. 제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까? 아, 아주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대표님 얼굴도 한편으로는 행복해 보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자회견 미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안은. 그런데 기자회견하고 3시간 후에 바로 달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달려왔어. 네.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네. 설사 합당 반대파들에게서 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발표를 해야죠. 뭐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대통령 돼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쳐버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대통령감이 되겠어요?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거기 모였던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였죠.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 대목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기자회견이야 갑자기 급하니 또는 뭐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의총을 모았고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당내 의원들. 당연히 그렇죠. 예. 기자회견을 했던 뭐 의도나 배경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 되는데 온다고 했다가 안 온 거죠. 갑자기. 도망쳤다니까요. 도망쳤다니까요. 아니 현장을 기피하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 갔을 때 광주 공항에서 한 20여 명이 오지 마라. 지난 총선 때요. 그렇죠. 예.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뒷문으로 나갔어요. 예. 그것을 두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당당하지 못하다고. 오긴 왔는데 뒷문으로 갔다고. 그렇죠. 예. 아, 정치인은요. 예. 저처럼 달걀을 맞더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을 도피하지 않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이지 안철수식 정치인은 소통하러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춘천에서도 자기 편들 버스로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통합합시다. 이 얘기 듣고 소통했다고 하면은 그런 소통 하루에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야당과 소통을 하십시오. 오죽했으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앞두고 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면서 비행장으로 가시면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풀어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고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지 자기가 또 발표해놓고 곤란하고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안철수입니까? 도철수지. 도철수. 근데 언론에서는 정면 승부라고 하던데요. 아, 그게 자충수 든 거죠. 망하는 길로 간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네. 안철수 지금 죽일 건데 공장장 입 다무는 거 보니까 오늘 내가 잘하고 있네요. 아니. 어제 저도 만만의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죠. 빨리 네.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의원총회 중인데. 굉장히 시급하죠.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의결이 못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가려다가 이건 아니다. 네. 내가 병원에서 울고 있어서 되겠느냐. 당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는 놈. 그래 어제 처음 갔어요. 가서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어제부터 열이 받으셨고 제 투쟁 의욕이 확 불타오르셨어요. 불타올라가지고 JTBC 손석희 뉴스룸에도 나가고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아, 여기 오늘 나오실 거면서 그것도 바로 직전에 아니 지금 뉴스 공장보다 뉴스룸이 훨씬 손석희가 세요. 미안합니다. 아침은 저희가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전날 밤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야 지금 제가 다급하니까. 아니 당대표가 의원총회도 안 나오고 도망치는 판국에 도망치는 판국. 여기저기 제가 지금 갈 때냐? 아 지금 여기서 나와서 또 다른 데 오라가면 또 갈 것 같아요. 또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 할 때 그 적폐 세력, 그 구태 세력이라고 표현한 게 대표님이죠? 뭐 저를 포함해서 호남계 네. 호남계 하는데 네. 보세요. 적폐 세력과 통합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 예. 대통령 후보 나와서 떨어진 안철수 대표. 이건 기득권 아니에요? 또 당대표 하겠다고 나선다. 또 대통령 보수 대연합 해가지고, 야합 해가지고,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이요. 안철수 대표는 과거 정치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의과대학 다녔으니까 거기 공부 잘했으니까 그쪽 잘했겠죠. 나는 또 의과대학 관계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 총재에게 김 총재께서 다음 대통령 하십시오 하고 3당 통합을 제의하니까 DJ는 이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니까 다시 노태우 대통령이 YS에게 제의를 해서 YS가 털컥 잡았어요. 그렇지만 YS는 JP건 노태우건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각제 개헌 약속하고 3당 통합을 받아들였지만은 나중에 내각서 각서를 가지고 내각제 각서를 가지고 나와서 찢어버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DJ보다 YS가 먼저 대통령 됐지만은 역사는 YS는 실패한 대통령, DJ는 오늘날 어떻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요. 그렇게 욕심낸다고 해서 영린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 세력, 구태 세력이 어쨌든 대표님도 포함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몽땅 호남 출신 중진들 예.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기득권 나가라. 구태세력. 예. 구태세력. 이 표현은. 이 구태가 뭡니까? 구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신태가 구태 잡아먹고 있어요. 신태가. 그래. 3당 야합을 해서 집권한 그 불행한 우리 정치사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가 신태가 구태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나는 구태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요. 아니 보세요. 네. 저처럼 네. 개혁에 몸을 던진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매년 하는 출판기념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모든 관혼상제 한 번도 오픈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출판기념회 관혼상제 다 오픈해서 했으면은 1, 20억씩 들어왔을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하죠. 예. 실제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거 유명합니다. 안 하시는 걸로. 뭐 DJ의 우리 동교동의 음울한 음흉한 그런 과거의 정치가 있었어요. 예. 어? 그러나 제가 모시기 시작했던 DJ는요. 어? 정치자금 가져오는 건 다 법에 의거해서 반환시켰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저는 하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DJ도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제 걸린 거 없잖아요. 저를 검찰에서 정권에서 다 잡아놓으려고 했지만 항상 저는 승자였지 패자는 아니었어요. 뭐가 구태입니까? 좋은 구태는 지켜나가야 되고 신태 더 나쁜 짓 하는 것은 악태지. 오늘 제가 박지원 대표님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눈에서 살기가 거의 살기 수준으로 초롱초롱 원래 선거하실 때 모든 사람이 피곤해하실 때 박지원 대표님은 선거만 하면 나는 힘이 나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상의 아주 그냥 에너지가 그냥 뿜뿜뿜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선 박사가 SNS에 글을 올리는 걸 읽어보니까 네. 박지원하고 안철수하고 그렇게 가까웠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 때 예. 그렇게 헌신적으로 박지원이라고 하는 그랬죠. 그건 불과 몇 개월 만에 예.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잘해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안철수의 인격이 의심스럽다는 정도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도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였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싫은 소리 하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은 이것을 과거에 이제 3당 야합의 반복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네. 처음부터 이건 3당 야합의 길로 가는 거고 제2의 YS의 길을 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수하고 손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진보 쪽으로 와서 대통령 돼보려다가 네. 안 되니까 중도 극중주의 뭐 공화주의 이름도 잘 지어요. 네. 자꾸 옮겨가더니 이제는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 보수 야합을 해서 합당을 해서 집권의 길로 간다고 하지만은 역사의 흐름은 한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지만 전체의 흐름은 도도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통합 합당도요. 전당대회에서 열어서 절대 안 됩니다. 전당대회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전당대회는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해서 전당원 투표는 안철수 대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자는 거겠죠. 해서 거기서 통합 방향으로 여론이 우세하게 나오면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밀어붙여서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전략. 그렇죠. 전략은. 예. 자기가 자기 머리만큼 상대도 좋아요. 응? 네, 박지원 대표님 머리 좋습니다. 저 못 당해요. 그러나 오늘 당무회의 한다는데 당무회의는 네. 당권파가 다 잡고 있잖아요. 지명직을 안 했고 네. 당연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자건 네. 뭐 최고위원이건 사무총장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통과될 거예요.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리고 또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예. 이게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예. 된다고요. 호남에서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우세하겠죠. 아니 네. 수도권에서도 어렵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될 수 있는데 네. 왜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느냐 네. 하면은 전당대회는 대표 당원을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한 만 명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역 의원은 자꾸 호남 의원, 예. 호남 중진 하는데 예.
호남에 23명이 있고 예. 비호남권에 4명밖에 없어요. 네네. 4명이가 5명 뭐.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원외위원장들 아니에요. 대부분 원외위원장이죠. 뭐 90%가 원외위원장이죠. 예. 거기에서 대표당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한마디 말해서 호남 지역은 불리하지만 다른 원외위원장들은 대표당원을 그쪽에서 뽑으니까 틀림없이 그쪽에서는 통합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보낼 테니까. 또 호남에도 예. 1, 20% 지지 세력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합쳐서. 안철수 당이니까. 어? 그러나 그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절차 예. 그리고 진행 예. 이런 것에서 그렇게 용이하게 안 됩니다. 저는 전당대회는 절대 열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공죽으로 날아갑니다. 전당대회는 뭐 대표님이 아시는 절차나 실제 진행 방식이나 혹은 뭐 그 인원의 규모나 여러 가지 사정상 전당대회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치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눈에 이렇게 혼이 보입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가 예. 그렇게 보수 대 야합 합당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야죠. 왜 나무집에서 날아갑니까? 아니 스님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납니까? 스님이 떠나셔야지. DJ도 응? 네. YS하고 있을 때 싫으니까 나와서 창당했잖아요. 네. 이것이 정치사고 이것이 인간 만사고 도리입니다. 내가 싫으면 나가서 하지. 데리고. 호남의 유권자들은 필요한데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 지금 합당 시도를 반대하는 사람만 당을 나가달라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근데 당을 나가실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예. 주식회사 회장도 대표이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어? 장사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CEO도 지금은 못해요. 아, 그러면은 전... 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이건 말이 아니에요. 지능 가지고 오늘 많은 단어가 새로 나옵니다. 그리고 DJ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안철수는 이거 없습니까? 어? 어제도 얘기했던데요. 김대중 안철수 대표는... 대표가 마치 DJ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예. DJ는 보수 야합 합당을 거부했습니다. 이걸 3당 당시에 3당 합당과 같은 선상에서 보시니까 그걸 거부했던 김대중을 어떻게 거론하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자는 정책을 썼습니다. 상대방 통합 상대인 유승민 대표는 이해창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나 통렬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사부로 삼고 있는 이해창 전 총재님은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대중 씨 오늘 하면서 대북 강경정책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버지 보면 아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응?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를 비교하면은 족탈불급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 안 봤어요? 유승민 대표한테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통합이니 합당이니 하지만은 유승민 대표에게 바른정당에게 끌려다니고 압도당하고 정체성도 가치관도 결국 그쪽 따라가면서 갈 거예요. 어제 JTBC 이걸 많이 보이는데 왜 내가 네. 왜 우리가
거길 따라가느냐. 따라가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그러나 저는 지금. 바른정당 입당하라는 겁니까? 뭐 입당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철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통합, 야합, 합당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철수 대표도 반대하는 거,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쌓여갑니다. 네. 실제로 어제 JTBC 여론조사가 하나 그 어제 보도됐던데 합당을 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수치도 있지만 그 합당했을 때 당대표가 누가 더 어울리냐는 유승민 대표가 더 맞다고 하는 수치가 훨씬 높더라고요. 아, 그게 국민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 촉탈불급이라는 것도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촉탈불급.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하고요. 네. 딱 보면은 정치를 1년 이상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는 그건 천재적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세 사람 만나서 쓰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브레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물론 뭐 젊은 사람들 몇이 있겠지만은 이건 아닙니다. 전 브레인은 따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네, 그 브레인 말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안철수 대표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제는 물러설 수 있는 라인을 넘어. 그게 지금 예. 예. 전당대회 공장은 늘 예. 안철수를 미워하면서 생각해 주는 척 하는데 그게 망하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장 그 작전을 내가 빤히 알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공장장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 추진하다가 뭐가 잘못됐으면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돌아오는 리더십이 더 큰 지도자인 겁니다. 아니, 그러길 바라시겠지만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돌아올 수 있는 선을 넘어가서 못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공장장 희망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대표님 희망사항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통합이고 게? 통합이고 합당이고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안철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분열하면 안 돼요. 아, 이 적은 집구석에서 분열해가지고 누구 조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건데 포기 안 하고 계속 가서 전당대회를 어렵다고 하셨지만 마침내 전당대회가 됐어요. 전당대회가 돼서 거기서 이제 실제 그 개표를 해보니까 합당하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 콰이강의 다리를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파하겠다고 발표하고 폭파해요? 제 말은 시기는 아니어도 폭파를 하겠다. 아니, 그런 걸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데 이 대화는. 이건 갑자기 아니에요. 데자뷰네요. 네. 네, 그런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일단은 지금 전당대 보십시오. 저지. 우리 국민들은. 네. 국민들은 통합이 좋냐. 누구하고 통합해라. 거기 지지합니다. 분열한다. 절대 지지 안 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통합이라는 네. 단어 자체가. 통합과 분열에. 예. 하도 우리 정치사의 반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합당이라고 바꾸시죠. 단어를. 아니 그래서 예. 보수 야합 합당으로 정리를 했다니까요. 어제부터. 어제부터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질문도 앞으로 통합이라고 질문하면은. 합당이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어보는데. 합당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다. 네.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그건 뭐 항상 공장장의 희망사항이겠죠. 전당원 투표는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당원 못 빠니까. 뭐 불리하시면 아, 항상 그렇게 넘어오시려고. 아니 아니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예. 못 빠. 예. 요즘 또 안 빠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아, 이, 저, 뭐. 대표님이 대표적인 안빠였죠. 아, 내가 안빠의 대표였는데 예. 요즘은 아주 안빠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요. 대표님 공격합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세계적으로 미국은 트빠. 예. 일본은 아빠. 예, 문빠. 그런데 그렇게 예. 좀 스트롱 파워를 가진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숫자가 잘하면은 안빠도 훌륭한데
그거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달걀이나 던지고 또 자기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뭐 선처해달라 문자 보내고 하면서 그랬더니 또 아, 박지원이가 말이야 자기 뭐 우리 모금하자 이런 구상유치한 이 아빠는 안 돼. 아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님? 아 괴롭히지 뭐. 예. 계란도 던졌다가 전화도 했다가 문자도 보냈다가 SNS도 왔다가. 아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박지원이 아니에요. 저는 댓글을 안 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옳은 일 아니에요. 아니 보십시오. 박지원이가 구태 정치라고 하면은 손잡고 아무의 잭퍼세라고도 손잡고 직분의 길로 가야죠. 그러나 제가 DJ의 유일한 비서실장으로 이어가야 될 사람이 DJ가 적폐 세력과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된다 하고 그 길로 가서 대통령이 됐고 그걸 거부했는데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아니 이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예, 저 적폐 세력한테 우리 안철수 대표가 정치 보복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실수했겠지 하는데 이게 본심이에요 그거 이제 보니까. 지금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쓴 게 본심이다. 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특히, 그런 모양새. 특히 내가 어제 네. 만만히 재판을 받았잖아요. 결심 예. 받았는데. 100만 원 받으셨죠. 100만 원. 청구를 했죠 일단. 예. 아니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을 했죠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또 이 많은 분들이 선거법에. 이 저 100만 원 하면 의원직 박탈당하잖아요. 그 네. 염려해서 또 연락이 와요. 네. 그게 무슨 TV는 말이지. 이 라디오 같은 게 그런 것까지 다 자막으로 넣어서 보도하고 하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검찰이 적폐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 식구가 했는데 무죄 구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죄예요. 이건 100% 홍준표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그렇죠. 예. 법정에서 할 일이고. 예. 그런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2011년 9월 이 박지원이가 만만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 예. 2012년 4월 이 박지원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관계 의혹을 제기했을 때 낙곰수에서 예. 김어준 공장장 주진이 부자 나하고 셋이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기자하고 낙곰수 쎄다고 싹 빠져나가고 나만 지금까지 재판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딴 것으로 바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 그런데 예. 나도 15년 재판받다가 이번에 이제 선고하면 끝나는데 그때 만약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박지원을 수사할 게 아니라 만만에 박근혜를 수사했으면은 이러한 국가 대불행이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처럼 적폐청산에 주력하지 않고 정치보복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검찰은, 과거 검찰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그런 사람들하고 잡아서 집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구태지. 응? 오래 살아서 좋은 짓 하면은 그것이 구태예요? 오래 살았어. 대표님 우리 시간이 다 됐고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더 해요. 응? 아니 대표님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제가 아니, 저는 그래. 어제부터 예. 응? 제 아내 지금 뭐 병원에 지금 갑니다. 예. 그렇지만은 내 앞으로 좀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내가 병원에서 울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예. 이건 아니다. 그러신 것 어떻게 같아요. 우리가 지켜온 정체성과 가치관인데 이걸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정면으로 어제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신 모습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이게 구태예요? 그거는 나쁜 세력하고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구태냐고. 너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어서 내가 엠비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구태냐고 물은 거예요. 그게 저 그 공장장인 구태예요.
네.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멱살을 잡고 지금 막 흔들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거면 안철수 대표 나가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우린 못 떠난다. 예. 나가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절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지. 알겠습니다. 절을 어떻게. 지금까지 열받은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구단주. 정치 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분해서 미안합니다.